야, 미러전이네요. 야, 대진운이 너무 안 좋아요. 대진운 욕조예요? 주광씨 안에? 아니죠? 예, 욕조 안에서 찍은 겁니다. 반 보정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약간 얼굴이 조금 창백해요. 아니, 뭐, 보랏빛이 도는데. 예. 보니까 자유롭게 섹시한. 거의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를 정도로. 예.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희소성 대 희소성으로 붙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 안정적이죠. 예, 안정적이죠. 아, 네. 그렇죠. 자, 다음 코너 진행해 볼게요. 다음 코너는 셀카 월드컬러. 예. 와. 셀카가 아닌데? 두준 씨 저거는 언제 쪽이죠? 저게 한 5년 된 가족끼리 이제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으로 기억을 하는. 수수하니 좋네요. 네. 네. 제 사진은 네. 남이 찍어준 거죠 일단. 그렇죠 그렇죠. 네. 광고 사진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사진이죠. 네. 네 맞지 않다. 취재 맞지 않다. 안경 두준 올라갑니다. 오케이, 안경 두준. 자, 와. 다음은 왼쪽 세다. 해리포터. 약간 오마주한 건가요? 저랑 유섭 씨랑 할로윈 기념 라이브 방송할 때 찍었던 사진이죠. 아, 근데 기광 씨 목에 있는 이 타투 스티커가 네, 타투 스티커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자랑하고 싶어서. 기광 씨한테 셀카 실력이 상당히 늘었네요. 예예예. 저는 그 의미에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 이거 유섭 씨가 자꾸 본인을 자꾸 떨어뜨리고 시작하는지 제 얼굴 보는 게 민망해가지고 뭐가 민망해요. 아, 기광 씨가 필터도 잘 썼어요. 아, 예, 예, 그쵸, 그쵸. 네, 잘 만졌죠? 네. 근데 저 욕조예요, 기광 씨 안에? 아니죠? 예, 욕조 안에서 찍은 겁니다. 제 인기가요에만 있는 특별한 네. 욕조인데요. 그 안에서 반신욕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자, 그럼 욕조 기광 올라갈까요? 네, 욕조 기광 올라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야. 유섭 씨는 뭐 매번 등장하네요. 근데 이것도 제가 셀카가 아니라 남이 찍어준 사진이라. 유섭 씨 다 나오는 것 같아. 한 장 남았어 이제. 제 생각에는 저 이제 안경 기광 사진이 네. 귀엽긴 한데 네. 잘 찍은 셀카는 아니죠. 잘 찍은 셀카는 아닌 네. 것 같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제 맞는데. 이거 이제 또 PD님의 또 그런 아, 뭐 그럴 수 있죠. 예. 올라간 거니까. 이거 운명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거 요섭이 올리죠. 아,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요. 기분 나빠요. 아, 충분히 올라갈 만해. 왜냐면 아, 그간 보여줬던 이 요섭이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이라인도 진하고 턱을 치켜 올리는 저게 본인도 자신감이 있었다. 저 로빈후드 아, 그걸 뮤지컬 찍었죠. 네, 뮤지컬 때 찍었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올려주세요. 네. 저 요섭이 올리죠. 네. 저 올려주시고. 네. 눈썹 되게 진하네. 야, 동훈 씨. 야, 나와의 싸움이다. 네, 동훈 씨. 미러전 나왔죠, 미러전. 자, 동훈 씨한테 이 선택권을 한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안경 동훈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 그럼 오른쪽 거 올릴까요? 그러면? 오른쪽 게 너무 약간 좀 과한 보정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약간 얼굴이 조금 창백해요. 네, 아니, 몸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랑 네. 너무 좋죠. 턱을 많이 쳤나요? 예. 저 사진 보니까 언제 찍은 거예요? 보랏빛이 도는데 보라색을 좋아하더니 예. 아, 그래서 저 때부터 보라색을 좋아했던구나. 예. 왼쪽 사진이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네요. 그 뭐 남친짤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약간 어디 그 외국 캠퍼스에서 뉴욕에 있는 한 대학생이 자연광도 네. 딱 좋고요. 아, 자연스러운 등교하면서 느낌 찍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안경 동훈 좋네요. 안경 동훈 가장 왼쪽 추천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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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미러전 미러전이네요. 미러전이 돼. 볼 하트. 오, 오른쪽 수준인데 얼짱각도 두준. 오, 나 오른쪽인 것 같은데. 아, 저도 오른쪽이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요. 아, 되게 뭔가 순수하고 건실한 청년 같이 나왔어요. 청년 기업가. 청년 사업가. 예, 어 되게 잘 나왔다 사실. 왼쪽은 성공한 약간 재벌집 아들 같기도 하면서 성공한 사업가 같은 느낌. 예, 가르마를 이쁘게 타시는 강연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왼쪽 분은 가르마를 이쁘게 타셨어. 이제 강연 가실 것 같은 느낌이고 예. 얼짱각도 두준으로 올라가나? 네, 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준. 오, 야, 이거 정말 수트 동호인데 수트 기관입니다. 수트전입니다, 수트전. 수트전. 제 왼쪽 그 셀카가 잘 안 나온 셀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른쪽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핫가이 기관 이기기 쉽지 않아요, 사실. 핫가이는 네. 핫가이가 네. 요즘
상승세거든요. 아, 상승세거든요. 남자는 이래서 머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 중요하죠. 자 수트기관. 네 알겠습니다.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얼짱각도 기관인데 야~ 얼짱각도 동훈입니다. 완간 아 완간이 동훈씨는 저 언제 찍은 거예요? 음악중심 아 이번 네, 활동 이번 활동 아 저 완간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완벽하게 소화한 저 동훈씨의 모습 정말 칭찬드리면서 네, 그리고 왼쪽에는 기광씨가 두 명 나왔기 때문에 네네 반칙이죠. 그렇죠. 2대 1 싸 2대 1은 조금 비겁하죠. 동훈씨로 가죠. 네 네. 자 이제 8강 어유 재밌는데요. 야 미러전이네요. 야 이거 되게 야 완전 갭이 크니까 갭이 엄청 네네. 와 되게 순수한 청년과 멋있네. 되게 치명적인 매력을 네네. 갖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이 기광이의 그런 느낌이 좀 더 잘 살지 않았나. 인간이 기광과 어울린다. 아니 그동안 셀카 이제 늘었다고 왼쪽 거를 뽑아서 올라왔는데 아, 결국에는 못 찍은 걸로 가면 어떡해요. 그럼 왼쪽으로 가죠. 저는 왼쪽. 개인적으로 왼쪽이 좋은데 아, 그럼 왼쪽이 맞아요. 기광 씨의 뜻에 따라 아, 네네네. 왼쪽 기광, 섹시 기광 올라갑니다. 다음 곡도 미러전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 안경대 안경. 안경대 안경입니다. 안경 형제가 붙었네요. 야 이거는 쉽지 않네요. 야. 근데 저는 이 뭔가 이 피사체보다는 이 전체적인 사진의 이 느낌이 동훈 씨 쪽의 사진 느낌이. 그러니까 예, 두준형 좀. 사진은 이제 약간 좀 주차장 배경. 예, 저는 진짜 예. 기념하려고 찍은 주차장에서 제주도를 기념하기 예. 위해서. 근데 제주도인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오른쪽은 뭔가 그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앨범 커버로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럼 전 과감하게 오른쪽 사진을 쓰겠습니다. 둘 다 쓰기 좀 그런데. 아니 그래도 저는 그 저 두준 씨가 저렇게 화려한 패턴의 자켓을 입었다는 점 정말 소화하기 충분히. 힘든데. 야 정말 소화를 못했죠? 아니요 소화했어요. 잘했어요. 저 때 체했어요. 체했구나. 제가 제 생각엔 동훈 씨 저 예. 마치 그 야 진짜 뉴욕 같은 느낌이 네, 딱 나요. 네 아마 네. 한국인 것 같은데 옆에 보이는 네, 트럭마저도 약간 픽업트럭처럼 네. 약간 보이는 정도. 저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예 네 와 야 두 개 뭐 해야 되냐? 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게 사실상 결승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 저 요섭 씨의 저 섀도우 야 저 정도의 양으로 거의 뭐 자유로운 섹시한 그런 눈을 거의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네. 모를 정도로 네. 네. 저런 과감함이 사실은 되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소중한 거죠 네. 지금 네. 상황. 요섭 씨의 저런 모습 사실 보기 힘들죠. 섀도우를 잘 또 안 칠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네. 핫가이 기광이랑 붙었단 말이죠. 아 근데 또 기광 씨 핫가이가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걸로 아, 가야 됩니다. 요섭 씨의 정말 저런 확 멋있는 모습으로 그럼 네. 선글라스 낀 요섭으로 올라갈게요. 네. 선글라스였네요. 네. 핫간 요섭. 네. 네. 선글라스 요섭. 야. 저는 사실 두준이 형의 셀카 중에 저렇게 잘 나온 셀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봐요. 그죠? 되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두준이 닮은 사람일 네. 수도 있다. 저 꽃미소며 아주 좋은데. 동훈 씨 저 아까운데. 저는 사실 뭐 저런 사진은 그냥 찍으면 저렇게 나와요. 이야 찍으면 그냥 나오는 사진이다. 자 그러면 보기 드문 네 두준 씨의 셀카를 올리는 거 그럴까요? 얼짱각도 두준 올라가겠습니다. 아 대진훈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요섭 씨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포스가 포스가 엄청나. 저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그쵸. 저 턱으로 꽂아버리겠다는 그쵸. 거죠. 핫가이를 잡으려면 저 정도의 이 각오와 포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 입술을 또 살짝 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치명적으로 네. 보이게. 와, 저 때는 야. 이제. 아, 심지어. 네. 아, 이런 디테일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상의 탈의 아, 상태인 것 같은데. 어? 야, 집이에요. 저 왼쪽이다. 여기가 집이고, 예. 사진 찍기 전에 사진을 찍고, 왼쪽으로 올라가죠. 왼쪽, 예. 네, 저 올라갈게요. 네. 과감하다. 고통망으로 볼 수 없는 요섭 씨의 모습. 아, 저거. 야, 정말. 이거는 오른쪽 가야죠. 이거 동훈 씨께 약간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데 예, 비교적 너무 꾸민 사진이랑 붙으니까 네. 기광 씨의 그 모습은 여러 번 봤어. 저의 저런 모습은 무대에서도 봤어. 그런데 아, 그러네. 아, 희소성. 그래, 저
지금 저런... 희소성 대 희소성으로 붙거든요. 네, 그 다음에 왼쪽 저거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일단 머리 진짜로. 전혀 뭐 손 안 돼. 안경 쓴 동훈이는 진짜 보기 힘든 모습인데. 맞아요. 아, 자, 도수 그래요? 있습니까 안경? 도수 없습니다. 야, 올라가야죠 그러면. 도수 없으면 올라가야죠. 멋안경. 예. 자 그러면 이제 멋안경. 선글라스 대 도수 없는 안경. 예, 안경 결승전입니다. 안경 대 안경전이죠. 예, 안경 대 안경. 그렇죠. 글라스전이죠. 글라스전. 동훈 네. 씨가 같은 사진이죠. 계속 점점 예. 화를 내는 듯한 표정으로 근데 바뀌는. 볼수록 볼수록 와닿는 사진인 느낌? 저게 우리네 일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에요. 저게. 약간. 마력을 갖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앨범 자켓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뭔지 알겠죠? 절대 약간 존 레전드 앨범 같은 길거리에 찍은 올디네리 피플을 부를 것 같은 느낌 있고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은 요섭 씨 아, 영화배우 같은 느낌이 있어. 약간 스파이더맨이 곧 될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나.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약간 머드미도 있으면서 이거는 저랑 두준 씨가 한번 동시에 그래요. 외치는 동시에. 걸로 끝내보죠. 요섭 씨가 1번, 동훈 씨가 2번이에요. 네. 동시에 하나 둘 셋 해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번 1번 아 1번 나야? 왜냐면 정말 보기 힘든 사진이기 때문에 저거는 아 저게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야 이게 이겨 월드컵 우승 이제 섹시 요섭이 섹시 요섭으로 턱을 살짝 치켜 드시고 소감을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턱을 치켜 드니까 약간 노곤해지면서 뭔가 본인이 섹시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승할 줄 몰랐어요. 우승할 줄 몰랐고 약간 거저먹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재밌네요. 아 이거 되게 기발한 콘텐츠였다. 재밌어. 이거 약간 많이 해봤는데. 약간 자체 콘텐츠로도 이거 하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 만들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